성경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지금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대 문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명절이 최대의 민속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은 전부 고국을 향해서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는 한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의 피를 각자의 집에 문설점 문의방에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지라 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부 그 가정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예표로 예언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던 이 사건은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를 가리켜서 약 1500년 후에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성령 시대가 열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시대에 유월절 양 사건을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교회에 나온 모습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나는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인 사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 봐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노예 생활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가게 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부 껍데기 같은 그런 것만 붙들고 우리가 매일같이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직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된 그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천국 가게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번째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출애굽기 7장 16절은 이렇게 다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전부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자기중심적이란 사실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기도를 돌아볼까요? 우린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전부가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전부가 약 90% 이상이 전부 나를 위한 기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실사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내 중심에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화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이 출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출세해야 합니다. 많은 재물도 가져야 됩니다. 자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의와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면 천부께서 너에게 이것에서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느 분야든 최고의 엘리트가 되셔야 됩니다. 최고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이 자리를 주셨으니 나는 성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이 시대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언약한 자.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분에게 찬송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 바로왕은 계속해서 구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계속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습니다. 독종이 있습니다. 악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강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이런 피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 환란 앞에서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온갖 전염병들이 범람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곡식을 전부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몸에 있는 이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파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물은 범람하게 되면 농사가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일강물이 홍수가 지지 않도록 그 앞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온갖 형상이 애굽 천지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심판해버리십니다. 이때에 이 바로왕은 계속되는 이 재앙을 견디질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여기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네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으로 보면 이 바로왕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덫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져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타협안을 이 바로가 제시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드리라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죄의 자리입니다. 사단의 자리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리입니다. 잡신들이 사방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너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도 섬기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 섬기자, 같이 섬기자. 혼합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혼합 종교 시대입니다. 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잡신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너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는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저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신들과 세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와 동일하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애굽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각을 했습니다.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려 놓았습니다. 수를 놓았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 신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가 만들어서 세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신이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이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잡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 같이 섬기면 하나님도 동일한 잡신 속에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며 전능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닙니다. 토정 비계를 봅니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은 바로왕이 또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오늘 이것은 사단 마귀가 오늘 예수의 사람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타협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는 거기 하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자리에서 세상 자리,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적당하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그걸 벗어나지 말고 때때로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섬기라. 오늘 이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적당주의 시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당주의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미지근할 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다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네가 세상 신을 섬긴다면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 예수의 사람은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과 어찌 조화가 되며 네가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일치가 되리요.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요 너희 남정만 가라. 남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제시하는 이 제안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게 이것을 제시하고 제안합니다. 남정만 가라. 남자만 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남자들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내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사단 마귀가 가장 노리는 하나의 이용하는 도구는 인정을 앞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인정 때문에 떠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관계에서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이것을 끊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바로왕이 제시하는 이 사단마귀의 이런 제안을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은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가라는 것은 양과 소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때론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진데 피 같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물에 축복 주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물질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 사람은 제물을 가져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져가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며 빈손으로 가지고 그냥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시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에게 잠시 전까지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으며 종살이하던 이 사람이 주인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다 주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이 단 한 푼도 자기 소유가 없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은금 폐물을 감당 못할 만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이리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 받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놓되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놓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하셨나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이루어주셨는데 그것을 결국 누구를 위하여 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 재물에 복을 주셨으니 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서 다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그들은 떠나기 싫은 그 죽음 앞에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보람있게 살다가 뭐 하던 사람 하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장차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물건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의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모든 기도는 오늘 여기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압축을 하면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부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포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서 펼쳐야 됩니까? 하늘을 향하여 저 창고를 향해서 펼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원대한 꿈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세요. 주여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머리 되는 것, 그리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금막을 책임질지니라. 정금막은 하나님의 성막, 오늘날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책임지라고 한 이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내 기도와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이 그 성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린 줄 알았더니 낭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허비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를 재산을 풍족하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던 이 사람들은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예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난 가는 사람이 예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예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예물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예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종이 자유자가 된 사람이 예물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동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천국을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은 이 불은 오늘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대로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를 사단 마귀가 막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막습니다. 예배를 왜 막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단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냉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같았으면 주일 저녁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저녁 되면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예배가 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영적으로 누가 조종하고 있나요?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살찌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연례 행사처럼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 밖에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교단을 벽을 허물어버리고 교회 벽을 허물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 마음이 감동을 줄 때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하면서 이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화강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